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에서 출시한 FT44 토마스, 이제 작중에서는 아스트로트레인이라는 제품이고요. 일단 이 제품을 받기 전까지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이제 펜즈토이즈가 없어지냐 마냐, 지금 본가 쪽에서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이제 지원 캐릭터들을 내고 있어요. 뭐 그림록이나 판로드, 컵 이런 친구들을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원에도 이렇게 철폐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구매하는 타오바오 업체에서는 이제 펜즈토이즈 제품을 저작권 문제로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가게에서는 미리 예약했던 이제 펜즈토이즈 FT44 토마스 제품까지만 납품하겠다고 저에게 전달을 해준 상태입니다. 되게 피가 많이 붙었어요. 지금 뭐 30만원 넘게 파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중반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뭐 예약 할인도 받고 미리 예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제품 이렇게 캐릭터 카드 FT44 토마스 펜즈토이즈 2020 잘 적혀 있고요. 능력치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왕복선, 그리고 기차, 로봇 모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작중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캐논 같은 거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보통 펄 도색을 많이 넣어주는데, 이번에 아스트로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라색은 펄 도색, 이런 차콜 계열들은 이제 그냥 매트한 무광 느낌의 차콜 느낌이 나고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총색도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트레인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이렇게 기믹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로 트레인 모드 밑에다 박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차 레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인 모드 시에는 이렇게 그냥 기차 레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제 우주 왕복선 모드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이따 설명 드릴 거지만 스탠드를 겸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넣어줬어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쓴 티가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를 보면은 여기 앞가슴에 붙일 수 있는 이 날개 파츠랑 이제 환한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펜즈토이즈 측에다가 연락을 넣었는데, 뭐 없어지려는 회사치고는 되게 하루만에 부품을 보내주고 지금 현재 배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펜즈토이즈 FT44 아스트로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머리까지 약 2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780g으로 이제 트랜스포머계의 이제 지원계의 초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짜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맛에 사는 거죠, 펜즈토이즈를. 진짜 솔직히 펜즈토이즈 제품 하면은 좀 변태 같은 설계랑 많이 무거운 그 묵직한 느낌? 그런 걸로 인해서 사는 것 같아요. 지원 내에 그런 고증을 잘 따라해준 그런 조형이랑, 대신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펜즈토이즈 제품들은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물티슈나 휴지 같은 거 하나 준비해 두시고 만지셔야 그 손에 계속 기름기가 안 묻어요. 그래서 펜즈토이즈 FT44 아스트로트레인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앞가슴 파츠가 없는 게 아쉽네요. 얼굴은 진짜 근엄하고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도색 킴 같은 거 없는 진짜 깔끔한 QC를 보여주는 펜즈토이즈죠. 진짜 품질 검수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복부 쪽에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묵직해지는 팔 들어가 있고, 이렇게 허리, 그리고 살짝 얇아지는 다리랑, 변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꺼워지는 이 허벅지, 종아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도 거의 뭐 등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모습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잘 접혀 있어요. 뒤에서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변신하는지 좀 보이실 거예요. 이 무릎에 들어간 통 합금, 야 진짜 얘네 합금을 안 아껴요. 이 가격에 이 합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회사라서, 진짜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진짜 이 합금에, 이 변신에, 이 조형에 이 가격이면 진짜 펜즈토이즈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스트로트레인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위로는 이렇게 젖혀줄 수 있고, 아래로는 거의 안 젖혀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날개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아예 뒤쪽으로 빼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이중관절인데, 진짜 이 관절이 엄청 빡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씩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 뒤에 부품 때문에 아무래도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뭐 변신 때문에 이 부품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러면 360도 돌아가긴 하는데 그냥 제대로 된 로봇 조형에서만의 가동성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엄지 쪽에서 한번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마다 전지가동선으로 되어 있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 관절도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라쳇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이상 돌아가려면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날개 때문인지.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돌려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옆쪽에 스커트 펼쳐주시면 다리는 라쳇 관절로 앞으로 이 정도 올라가고요. 뒤로는 부품 때문에 많이 안 가지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있는 쪽에서 빡빡한 플라스틱 마찰음 들리면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릎 쪽에서 이 정도 거의 이 정도 접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1단계 말고 이렇게 2단계로 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접어지죠. 이 안쪽에 있는 관절이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변신할 때도 조금 애 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으로 살짝씩 움직여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요 정도 접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있어도 조금 자연스럽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사운드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갈바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펜즈토이즈 FT-44의 변신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주 왕복선 모드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트레인 모드로 가는 게 조금은 더 쉬운 편입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해 주셔야 변신이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팔을 변경해 줄 거예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앞쪽으로 이렇게 떼주고요. 여기 살짝 손가락 집어넣어서 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고요. 엄지는 이 손가락 사이로 꾹 하고 내려준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엔진 부위가 나오게끔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꾹 고정해 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열고 손가락은 안쪽으로 꾹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도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열어주고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반바퀴 돌려준 다음에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부품을 열어주면은 손이 또 이렇게도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벌려주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여기 목 옆에 있는 부품 양쪽으로 딱딱 빼면서 가지고 올라와주면서 살짝 몸을 빼냅니다. 여기 앞에 조인트가 고정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주고 얼굴은 뒤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여기 옆에 부품도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올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어깨 부품을 통째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부품, 이 앞에 부품을 옆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해주면서 옆으로 이렇게 빼서 내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서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뿔 같은 거 위로 올려준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부품을 슬라이드해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 나사로 된 슬라이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어요.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여지진 않는데 끝까지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준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에다가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나사 슬라이드 보면서 살짝 끝으로 밀어주면서 밑에까지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시 쭉 하고 내려주시고요. 기름. 그 다음에 얼굴 부품을 이렇게 넣어줄 건데 이 팔을 슬라이드해서 앞으로 딸칵 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부품을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텅 빈 곳이 보일 수 있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쪽 어깨부터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등판에 있던 부품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동일하게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요 모양이 되게끔 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접으면서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 맞게끔 딸칵 하고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깨 내려주면서 요런 모양이 되게끔
딱 안착시켜주면 되고요. 여기 홈파인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품은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하면서 내려줄 건데 이 앞쪽에 있는 조인트 두 개가 이 가운데에 있는 조인트 두 개 맞게끔 방향을 맞춰주시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스터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올려주고요. 딱 모양에 맞게끔 그 다음에 끝까지 넣어서 앞쪽 조인트 먼저 딸칵 하고 껴주면은 처음에는 빡빡하기 때문에 방향 잘 보고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껴주고 뒤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방향 보시고 딸칵 하고 딱 껴주면은 이제 뒤에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이 부품이랑 맞게 딱 하고 고정해 주고요. 이 옆에 있는 스커트 펼쳐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돌려서 무늬가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해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무늬가 나오게끔 해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 안쪽에 버튼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서 고관절을 가지고 올라와주면 이런 식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누르면서 가지고 와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딱 안착이 되게끔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 앞쪽에 있는 이 부품 살짝 옆으로 빼주면서 올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부품만 이렇게 빼주면서 부품을 올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이 클리어 파츠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클리어 파츠가 앞으로 나오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면은 다리 안쪽에 있는 부품이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면은 딱 고정될 수 있게 홈파인 곳이 있기 때문에 딱 고정해주고요. 이 밑에 있는 합금 부품까지 내려주면서 이렇게 접어서 이런 느낌이 나게끔 접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열어주고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주고 고정시키고 이 무릎에 있는 관절을 끝까지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 앞쪽에 우주 왕복선 머리를 끝까지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발가락 이렇게 가운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올려주고요. 여기도 올려주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우주선 헤드 부분을 이 큰 부품 먼저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내려주고요. 여기도 큰 부품 먼저 내려주고 여기를 이렇게 밀착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큰 조인트 맞게끔 위로 살짝 다리 올려주면서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을 다 맞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헤드도 이렇게 꾹 껴주고요. 돌려서 이런 벌어져 있는 부분들 다 딸칵하고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이 비행기 헤드를 이제 내릴 건데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 조인트 두 개의 양쪽에 있는 거 맞게끔 하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품 밑으로 안착될 수 있게끔 꾹 눌러줘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개에 달려있는 이 뾰족한 부분 살짝 내려주고요. 슬라이드에서 날개는 위쪽으로 끝까지 올려줄 거예요. 내리고 슬라이드에서 끝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살짝 열어서 이 부품 끝까지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조인트 있는 거 떼가지고 벌린 상태로 이 부품 슬라이드 이용해서 끝까지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끝까지 내려줬으면 여기 위에 있는 슬라이드까지 쭉 내려서 이 바퀴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딸칵 하고 여기가 일직선으로 잘 안착이 되게끔 해주셔야 고정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살짝 열어주고요. 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바퀴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홈파인 곳에 안착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내리면서 여기 안쪽에 고정될 수 있게 딸칵하고 여기도 일직선으로 쭉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꼬랑지 다시 이렇게 펴주고요. 여기도 꼬랑지 다시 이렇게 펴주고 이 부품 다시 올리면서 여기 조인트 있는 곳 맞게끔 올리면서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딱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 안쪽에 슬라이드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꾹 안쪽으로 꾹
하고 밀어 넣어 주시면은 이제 날개 방향이 조금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 끝에 있는 조인트 방향에 맞게 꾹 하고 껴주고 여기도 이렇게 방향만 잘 맞춰주시면은 단차 없이 그냥 쫙 들어맞는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내려주면서 이 부품 들어 올려주시고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사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살짝 사선으로 해서 꾹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바퀴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펜즈토이즈 FT44 아스트로트레인의 우주 왕복선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행기 헤드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 이런 데칼이나 이런 거 나오게끔 해준 것도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제가 펜즈토이즈 실버볼트 때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스트레스 하나 없는 진짜 완벽한 변신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뒤에는 좀 뭐 불관절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방향 같은 거는 다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깔끔한 은색 메끼 부품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보시면은 기차가 조금 보이긴 해요. 근데도 진짜 깔끔하게 QC마크 33번까지 스티커 붙여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이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위에 이 부품을 이렇게 또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안착을 시켜줄 수 있고요. 뭐 방향은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설명서에서는 여기가 OK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부품을 여기 밀어가지고 또 이렇게 부품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 열어서 이쪽에 딱 고정 될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위들이 없는 줄 알고 이거 나중에 우주선 올렸다가는 언젠간 이거 나중에 휘어지고 부러지겠다 했는데 야 진짜 펜즈토이즈가 설계 자체는 이런 거 하나도 대충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튼튼하게 스탠드 베이스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 두 개 여기 안쪽에 이런 식으로 딱 안착되게 해주시고요. 딱 이렇게 펜즈토이즈 아스트로트레인의 우주 왕복선 모드를 거치시킬 수 있는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머리 좋지 않습니까? 이 트레인을 이렇게 베이스로 쓸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회사가 몇 없는데 진짜 펜즈토이즈는 이 가격에 진짜 이 정도 도색의 조형의 무게의 변신 시퀀스에 이런 깔끔한 베이스까지 진짜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피부친 가격은 너무 비싸요. 어쨌든 이렇게 베이스 정말 깔끔하고 튼튼하게 잘 고정될 수 있고요. 앞뒤로는 살짝씩 흔들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인트만 딱 들어맞아 있으면은 되게 튼튼하게 진열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FT44 아스트로트레인의 트레인 모드로의 변신입니다. 일단 우주 왕복선 모드로까지만 와도 거의 다 된 거기 때문에 많이 겁 안 먹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바퀴 접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부품 다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에 있던 부품 빼서 이렇게 앞쪽으로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날개 조인트 딸칵 여기도 딸칵 하고 빼주신 다음에 여기 꼭다리 살짝 접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날개는 아까 슬라이드 이용해서 다시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다시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해서 다시 올려주고요.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쭉 다시 부품 이렇게 둘 다 펴주고요. 여기도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슬라이드 다시 쭉 접어주면서 이 부품들 살짝 이렇게 열어주고요. 앞에 있는 이 조종석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고요. 그리고 다 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벌려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벌려주시고 여기 위에 큰 조인트 있는 거 벌려있는 거 살짝 빼주시고요. 여기 스커트 살짝 들어 올려서 다시 반대쪽으로 민자 모양으로 돌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문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기수 있던 부분 앞쪽으로 다시 올려줄게요. 부품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부품을 해제하지 않고 여기서 다리 그 합금 부위 접은 것만 다시 이렇게 쭉 펴줄 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쭉 펴줄 거고요. 되게 빡빡하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가락은 다시 이렇게 쭉 펴줘서 조인트 맞게 딸칵 여기도 이렇게 딸칵 하고 다시 여기는 안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조인트 맞게 다시 뚝 뚝 하고 껴줄 겁니다. 여기도 다시 이렇게 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주면서 여기 슬라이드 이용해서 방향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 발가락에 이렇게 낄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조절하면서 발가락 딱 맞게끔 해서 접어주면서 이 앞쪽에 있는 조인트 딱 하고 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지고 올라오면서 슬라이드 이용해서 여기 부품에 맞을 수 있게끔 방향 조절하면서 이렇게 딸칵 하고 부품을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요. 스커트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제가 사실 이거를 다시 안 바꾼 상태로 변신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도색은 조금 까지기 쉬운 도색이라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에 손톱 넣어서 이 부품 돌려서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손톱 넣어서 돌려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살짝 기차 모양스럽게. 그리고 여기 날개, 날개 쪽은 여기 부품 이렇게 다시 내려주고요. 이 뒷날개도 안쪽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날개 여기 끝에 부분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접어주면서 여기 조인트 날개 쪽에 맞게 꾹 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면서 날개 쪽에 맞게 꾹 하고 껴줍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 부품 이렇게 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날개랑 분리하면서 가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열어주고요. 여기도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날개랑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딱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안착되게 해주신 다음에 이 무릎 모양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딱 부품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돼요. 여기도 무릎 살짝 조절하면서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셨으면 아까 비행기 모드 때도 했던 것처럼 안쪽으로 슬라이드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품 끝까지 넣어준 다음에 고정시켜 주셨으면 여기 뒤쪽에 있는 조인트 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메인 조인트 제일 빡빡한 거 먼저 껴줘서 고정시켜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꾹 조인트 껴주고 이렇게 해서 다리 잘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바퀴끼리에 이 매끼 부품을 연결할 수 있어요. 살짝 들어서 구멍에 맞게끔 방향 맞춰서 이렇게 딸칵 하고 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바퀴가 돌아가면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게 신박하게 설계를 잘 해줬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가지고 오면서 이게 딱 구멍에 맞게 딸칵 하고 껴주면은 이렇게 다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믹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앞쪽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회색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딸칵 하고 안쪽으로 먼저 밀어 넣어준 다음에 딱 하고 앞으로 밀어서 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펴줄 거고요. 돌려서 밑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방향 맞추고 다시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위에 이렇게 펼 수 있고 이렇게 빼준 다음에 돌려서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밀어 넣어주면서 딱 하고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펜즈토이즈 FT44 아스트로 트레인의 트레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우주 왕복선 모드도 멋있었는데 진짜 이 아스트로 트레인은 이 트레인 모드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도색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차콜도 매트하니 멋있었지만 이 도색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그냥 좀 밋밋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바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야, 이 펄 도색들이 진짜 깔끔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하도 기름기가 많아서 제가 닦으면서 하는데도 좀 덕지덕지 좀 기름기가 묻은 것 같고 어쨌든 여기 뒤에 이런 클리어 파츠 포인트로도 정말 깔끔하게 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 뒤에는 이제 우주 왕복선이랑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옆에도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서 여기 고리 같은 거 안쪽에다가 꾹 넣어주면은 이렇게 무기도 수납해 줄 수 있고요. 남는 루즈라고는 이제 날개랑 이제 환한 얼굴 그 파츠들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기차 모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레일 위에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변신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막 레일 위에 올라갔다고
막 이런 바퀴들이 다 잘 굴러가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바퀴랑 뒤에 있는 바퀴는 딱 레일에 맞게 고정이 돼서 되게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야, 이러니까 진짜 열차 같아요. 진짜 그냥 이러면은 공간만 많다면 진짜 진열 효과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변신 로봇으로 봐요. 아는 사람들만 알지. 그래서 일단 이제 펜즈토이즈 FT44 아스트로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물량은 정말 구하기 힘든 제품인 것 같아요. 워낙 소량으로 입고되기도 했고 펜즈토이즈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피가 많이 붓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트리플 체인저 아스트로 트레인을 구매하실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버텨보실 것이냐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30만원은 조금 너무 비싸죠. 근데 다만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시기를 놓치면 구하기도 힘들고 피가 무조건 붙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만한 무게, 이만한 조색에, 이만한 조형에, 이만한 변신 시퀀스에 이 정도 퀄리티의 아스트로 트레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펜즈토이즈 FT44 토마스 아스트로 트레인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